안녕하세요. 유튜버 군단입니다. 반갑습니다. 여러분, 그동안 잘 지내셨나요? 자, 이제 이번 시간에는 호자지대, 이제 오펜스라고 했죠. 오펜스 호자지대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호자지대를 클리어하면은 여기도 해금 되고, 또 이쪽도 해금이 되죠. 그래서 이제부터 호자지대. 제가 이쪽은 아직 그 뭐라고 할까요? 공격 자원에 대한 그게 좀 부족해요. 그 부분은 좀 양해를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 석탄. 이게 지금 적기지죠. 보시죠? 이게 적기지고, 거의 비슷하다고 좀 보거든요. 보시면은, 이게, 여기, 보시죠? 이거. 이렇게 해서 자원을 넣는 이것을 보시면은, 포탑이 멈추게 되겠죠. 그러면은 그렇죠. 그러면 이제 이 정도면은 안에 있는 총알이 다 떨어지면은 여기는 무용지물이 되는 건데, 이게 지금 그렇죠. 얘가 지금 나비랑 그걸 가져가는 것 같고, 이게 대거 공장이 계속 나가는 거죠. 제가 이런 걸 잘 몰라요. 여러분들이 약간 부족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는데,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보세요. 총알 떨어지죠? 이런 식인 거죠. 이거는 공중지역이니까 우선 놔둬도 되고, 또, 여기, 이 석탄을 거기다 캐지 못하도록, 보시면은, 이것도 이제 멈추겠죠, 스코치도. 프리지점도 부시고 이런 식으로. 보세요. 대거들은 공중이잖아요. 아니 그 스코치는 공중형이잖아요. 이렇게 그러면은 코어 이런 식으로 부실 수가 있다라는 거죠. 아, 오, 알았어. 안에도 이제 곧 못할 거예요. 이런 식으로 하면 될 것 같아요. 나가고 폭탄 여기도 많은데, 이쪽을 어떻게 좀 딱 해놓으면은 여기서 이제 딱 맞고 여기다 어떻게 좀 해볼 것 같긴 하죠. 우선 여기를 그죠? 그리고 아, 안돼 알았어, 미안해. 사거리에서 쳐들어오고, 이제 웨이브가 되면 이제 적도 쳐들어올 거예요. 분명히 이런 것들을 보면서 해야 되는데, 문 실리콘은 네. 실리콘이 모래랑 석탄 그냥 석탄으로 만들면 충분할 것 같고, 물, 펌프, 대거 공장, 전기. 예, 잠깐만, 이거 실리콘, 이거 실리콘이고, 여기다 하나 더 놔도 될 것 같은데, 겹쳐 들어오나? 잠시만요. 제가 아직 좀 어리버리돼요. 이해 좀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공격 여기죠? 실리콘이 필요하고, 실리콘은 현재 여기에 있긴 한데, 아 진짜 대거 공장 실리콘만 필요하죠. 그러니까 여기에는 실리콘을 이제다 좀 넣어도 되지 않을까요? 그래서 분배기를 하나 놓고,
여기다가 이거? 여기다가 저도 잘 몰라요 지금 현재. 저번에는 막 주먹구구식 막 해가지고 이렇게 들어오면 이제 실리콘이 어느정도 들어오긴 하죠. 그러면은 대거를 더 만들 수 있게 되죠. 엄마. 그쵸, 여기 다 끝났어요, 지금. 아따, 강하다. 이렇게 해서 이제, 대거들이 가면서, 포치랑 공중 이제 부시는 거 부시겠죠, 저렇게. 여기 끝났고요. 여기도 이제 대거들이 쭉 가면서 부시면 되기 때문에 됐고. 이게 보세요, 다 부시고 있죠. 그러니까 여기까지 가면 되는 거예요. 결론은 여기까지 가면 되는 건데, 어이구야 미안해. 코치가 지금 저를 공격하려고 하죠. 여기 먼저 듀오 여기 부처까지 부실 필요 없고. 야야야 너 뭐야, 수리기죠, 수리기? 야, 수리기 가. 이런 식으로 됐고요. 야, 여기도 마찬가지죠. 오, 알았어. 우선 여기 부시고, 여기도 우선 부셔주면 좋겠는데. 우선은 여기다가 벽을 치고. 문이 없어서 좀 아쉬운데요. 문 만들 수 있나? 만들 수 있네요. 그러면은 여기다 놓을까? 아, 잘한다. 우리 편 아니에요, 나쁜 놈. 여기다가 문을 만들어 볼까요? 문을 만들면 문 애들이 닫고 날고 하나? 아니잖아. 뭐지? 뭔지 모르겠어요. 우선은 여기 다 부셔야. 다 부셨죠? 됐어요. 다 부셨으니까 됐고, 여기를 부신 다음에 석탄 가지고 이제 이용 좀 해먹어야 되죠. 흑연도 먼저 만들어야 되고, 실리콘도 만들고, 여기서 해야 될 것들 좀 다 만들어야 될 것 같아요. 또 부시는 건 어렵지 않아요, 솔직히. 우선 안되겠다. 우선은 보세요, 이제 대고도 만들 수 있죠. 이제 크롤러는 석탄이 들어가죠. 전력과 석탄, 다폭하는 지상유지죠. 석탄이 들어가기 때문에 여기다 놔도 되겠죠. 크롤러, 석탄 이렇게 놓고 다폭병을 계속 내보내는 거예요. 그래도 되죠. 크롤러, 재밌는데? 한번 놔볼까요? 놓고, 전력, 우선, 이거 드릴을 하나 놓고, 이거, 나도 괜찮으려나? 아, 이 석탄, 이거, 아까운데? 어쨌든 여기다가 여기다 분배기. 여기 누르면 석탄은 들어가고, 여기다 전력만 넣으면 되는데, 여기 놓고, 잠깐. 야야야. 오오오. 여기다 우선 이것 좀 놔야 되겠는데. 와, 전력, 여기다 전력을 만들어야 되겠다. 전력을 만들어야 되겠어요. 저는, 이렇게 하면 되려나? 야, 나와봐. 분배기를 놓고, 그 다음에
터빈 발전기 물이 들어가야 되잖아요. 터빈 발전기는 물이 필요하고, 여기 물 하나 있었을 텐데, 물 생성기가 있거든요. 만들었는데. 아, 여기 또물 추출기. 이게 아마 바로 이렇게 물을 만들 수가 있을 거예요. 여기 놓으면은 되면은, 아, 잠깐만, 이게 아닌가? 전력이 들어가야 되나? 저는 화력 발전기를 하나 놓고 전력 공급해주고 그러면은 물이 생성되죠. 물 보세요. 빈 곳에서 물이 나와요. 빈 곳에서 물이 나오기 때문에 이 상태에서 터빈 발전기를 놓으면은 물이 생성되지 않을까요? 그러면은 보세요. 야야야. 오, 또, 야. 에이, 이거 어떻게 없애지? 터진다. 에이, 됐는데. 에이, 전력 대충, 이런 식으로 전력 공급을 할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그쵸? 물 추출기랑, 물 추출기가 어딨었지? 저 여기 흑연만 만들면은 물 추출기로 해서 만들 수가 있는 거죠. 좋아요. 전력 공급 다 하고 있나 애들은? 저 그러면은 오, 에이, 터졌네. 터졌어요. 자, 그러면은 우선 흑연을 좀 만들어 볼까요? 우선 이걸로 여기다 분배기를 놓고, 오, 재밌는데요. 오펜스 흑연이 없어요. 여기다 이제 물도 공급해 줄 수가 있어요. 그물 추출기 같은 걸로 해가지고 이렇게 하면은 흑연 공급되죠. 오오 오. 애들 많이 쳐들어오는구나. 오, 웨이브가 올라갈수록 쳐들어오는 게 많아져요. 다 터졌네. 어이, 다 터졌는데요. 여기다 그러면은 지금 아크를 놓을 수 있으니까요. 우선 전력 공급을 먼저 해놓고, 아, 여기 터빈도 했었는데, 이거는 하나씩 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씩 놓고, 내가 너무 느긋하겠나 봐요. 분배기 여기를 놓고 파워 화력 발전으로 우선 놓고 배터리도 이렇게 놓고요. 야, 니들 뭐야? 너무 일찍 와. 아, 니들 그럴래? 야, 또 터트 좀, 에이. 패컨 또 만들었더니 또 터트 참게 만들어. 아, 여러분. 시간이 너무 많이 흘렀나? 너무 바쁜데요? 분배기. 다시, 웨이브 아직 시간 있어요. 이해 좀 해주세요. 화력 발전기 앞으로
너 끌고 와서 이렇게 놓으면 되겠죠? 어느 정도는? 정도면 되겠지. 우선은 더 놓을 수 있죠? 더 놓을 수 있으면 더 놓고 나서 방어 시스템을 갖췄고요. 와, 이 정도면은 됐어요. 에이, 됐어. 이 정도면은 랜서, 그래, 특별히 랜서 하나 더 했어요. 이 정도면 됐고, 여기다가 이걸 한번 놔볼까요? 터빈 발전기 놓기 위해서는 물도 필요하고, 그럼 전력 공급이 필요하죠. 그렇기 때문에 터빈 발전기를 여기다 하나 놓고, 보세요. 됐죠? 굿. 여기다가 이제 물 공급을 하나 딱 놓으면은 물 추출을 넣어주죠. 네, 전력 공급이요. 내가 지금 보면은 됐죠? 물 공급되고, 그러면은 전력이 어마어마하게 또 증가되고요. 됐죠? 석탄. 좋아요. 좋아요. 이거 맞죠? 그리고 여기다가 이렇게 꽉 놔도 끝. 여기다가도 물 공급을 넣을 수 있을 텐데, 여기다가도 흑연 여기다가 딱 놓으면은, 그쵸? 양쪽으로 다 이제 이쪽으로 물 공급을 하잖아요. 물, 그쵸? 여기로 물 공급을 하니까 더 빨리 될 거고요. 배터리 충전도 빨리 될 거고. 그쵸? 좋아요. 와, 야, 덤벼봐. 오! 방어는 됐어요, 방어는. 방어는 됐어요. 이제, 여기서 이제 자폭병이랑 대거를 많이 만들어서 보내면 되죠. 대거는, 여기도 보면 실리콘, 여기가 석탄이, 여기도 흑연, 여기도 흑연이 있었네요. 여기가 터빈 발전기, 여기도 있네. 전기 있었네. 여기, 여러분, 전기가 있네. 전기 끌고 오기만 하면 돼. 끌고 오기 말로. 굳이 이거 할 필요 없이. 있었네요. 굿! 좋아요. 상태에서, 대거를 하나 더 이제 놔도 되겠는데요? 실리콘이 부족하죠? 실리콘. 그걸 더 만들어도 될것 같은데요? 모래를 더 넣고, 여러분, 잠시만요. 제가 지금, 머리가 지금, 멈췄어요. 대거를 많이 만들면 될것 같아요, 대거. 대거는 실리콘으로 만든다고 했으니까요. 여기다가 실리콘을 만들면 되겠죠. 오! 이렇게. 더 놓을까요? 넣을 수 있는 만큼 대거 부대를 한번 만들어 볼게요. 제가 대거 부대 만들고, 그 다음에 실리콘이 많이 필요하지 않나? 대거 실리콘이 많이 필요해요. 이거 그러면은 여기 있는 것을
여기서 실리콘을 많이 만들어서 넣는 걸로 이렇게 하는 게 좋겠죠. 그러면은 실리콘 모래 이렇게 하는 게 좋겠죠? 빠지고 빠져봐. 여기서 이쪽으로 분배기 이렇게 놓으면은 실리콘 많이 만들 수 있겠죠? 머리 쓰고 있어요. 정말 머리 쓰고 있어요. 정말 머리 많이 쓰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들어가고 이렇게 들어가면은 됐죠. 여기다 전기 하나 공급 딱 해주면 됐고, 여기서 이제 터널 이렇게 하고 이렇게 하면은 위에서 이제 빼올 수 있는 거죠. 야, 이렇게 하면은 좀 더 많은 실리콘을 만들 수가 있어요. 터빈 발전기 좋고, 방부드론 좋고, 흑연 압축기가 필요가 없어요. 이 흑연 압축기가 여기 있으니까 이 정도면 되거든요. 그러니까 여기가 필요 없죠. 그러니까 이쪽은 없애고 이쪽 없애고 흑연 저쪽을 많이 만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아, 복잡하다. 이쪽으로 가, 이쪽으로, 이쪽으로 이렇게. 이것도 없애고, 이쪽으로는 이거 두 개만 딱 가면은 되겠죠? 이 두 개도 솔직히 많은 것 같은데. 보세요. 여기는 우선 됐고, 애들이 알아서 다 공격할 거예요. 여기도 잠깐, 그렇죠. 빼볼까요? 이쪽 쭉 도망가서, 이쪽 야 공격해, 야 공격해. 누가 이기나 볼까? 오케이, 꼼수죠 꼼수. 아, 너 가. 여기서 이렇게 오케이, 불났다. 다 터지겠죠 이제? 불났으니까. 그쵸? 다 터질 거예요. 오! 이렇게 해서 이런 식으로 꼼수를 할 수가 있습니다. 여기도 마찬가지로 여기를 다 부셔버려요. 그러면은 됐죠? 어마어마한 꼼수죠. 쳐들어온 것 봐요 저기 애들. 이렇게 해놓으면은 됐고요. 여긴 어차피 못 쳐들어와요 애들. 됐고요. 여기서 실리콘, 실리콘을 만들기로 했었죠. 실리콘, 실리콘은 석탄과 모래, 그쵸? 그러면은 여기다 만들까요? 여기다 놓고 솔직히 죽일 수 있어요. 일찍 죽일 수 있는데 딱 그런 꼼수처럼 재미가 없잖아요. 원래 오펜스면은 배거라든지 그런 것을 써먹는 재미가 있어야 되기 때문에 여기다가 이렇게 놓고 여기 여기다 들어가고 들어가고 야 이쪽 나와. 좋아요.
대량의 아주 대량의 배거를 그냥 우 집어넣는 거죠. 아, 나 잘못했다. 미안하다. 놓고 여기다가도 보세요. 흑연이랑 많으니까 괜찮아요. 3개 놓고 여기도 이제 보세요. 됐죠? 여기다가도 이제 전기가 여기 많이 있으니까 그렇죠? 됐습니다. 모래가 부족해요. 아, 모래가 부족해요. 모래 넣고 석탄은 남아 도는데 모래가 부족해요. 모래 투입 놓고 이제 나와야죠. 나오면은 이제 실리콘이 어마어마하게 나오죠. 이 나온 실리콘으로 어딨냐? 대거. 대거요. 실리콘, 그쵸? 이 대거를 몇 개나 만들까요? 여기다가 일렬로 4개 놔볼까요? 여기다가 이제 분배기를 쩌라라라라. 그쵸? 대거 부대 될까요? 전기도 공급이 돼야 될 거예요, 여기. 그러면은 전기도 공급되고 실리콘 들어가죠, 이제. 오케이. 그러면 이제 여기서 대거 부대가 쭉쭉 나오는데 뭐냐? 이거 뭐냐? 이거 여기다 스코치도 놔줘야 되겠는데, 이거? 안 되겠다. 야, 죽어. 아, 안 되겠죠? 그릴 하나 놓고, 여기다가 스캐터. 딱 놓으면은, 탄약 공급 될 거예요. 그쵸? 탄약 공급 됩니다. 그럼 됐고, 보세요. 오! 오, 대거 부대들. 가라, 대거. 많이 나온다. 그쵸? 대거 이제 또 들어갈 거고. 6개잖아, 6개. 오, 좋다. 가라, 대거 부대. 이게 지금. 이야. 대거 부대 세다. 오, 미안. 이런 재미죠, 대거는. 이 오펜스 게임은, 오펜스 모드는, 이런 재미로 하라고 이게 만들었을 거예요. 와, 더 만들 수 있죠, 이거? 근데, 제가 지금, 이 지휘소라는 게 있어요. 지휘소 어딨지? 타이탄 공장? 이것도 뭐지? 이것도 실리콘 들어가네요. 타이탄 공장. 이거 한번 만들어 볼까요? 제가 이런 걸 몰라요. 6개 나오지? 나와요. 나와. 타이탄, 넌 뭐야? 생산 진행도. 나와요. 오! 야, 하지마. 얘가 지금 타이탄이거든요? 얘 타이탄? 오! 오! 재밌는데요? 타이탄도 나오고 있어요. 타이탄이 뭐지? 4기 중 3개. 실리콘도 됐고, 오, 타이탄 멋지다. 이야. 지휘소가 뭔지 모르겠어요. 자, 지휘소 왜 만들려다가 포기했지? 타이탄. 크롤러는 자폭병이고, 크롤러는 석탄. 크롤러는 석탄이고, 전력 상관없고, 주유소 어딨죠? 주유소.
주유소가 있었는데요. 주유소, 여기 있다. 주유소가 뭔지 모르겠어요. 주유소가 제가 막 끝판왕급이라고 하는데, 솔직히 제 아군 유닛에게 순찰, 공격, 후퇴. 이걸 모르겠어. 이걸 자 보면은 공격, 후퇴, 후퇴. 후퇴 하면은 한 번에 후, 야 어디까지 후퇴하는 거야? 아, 그래서 한 번에 공격하는 거구나. 딱 순찰을 놓으면은 이 기초로 모였다가 공격. 지금 최대치가 있어요. 이 건물 하나당. 타이탄 생산할 수 있는 게 4기고, 그쵸? 이렇게요. 실리콘만 만들 수 있기 때문에 이게 좀, 여기다 그럼 타이탄 하나 더 만들 수가 있는 거죠. 그러면은, 여기서 더 만들죠. 그래서 이제 총 4대를 만들 수 있다는 거고, 그쵸? 볼까요? 한 번에, 오. 물량 공격. 한탐이죠. 한탐 공격. 한탐 공격. 오. 아, 이렇게 하는 거구나, 지휘소가. 우와! 보셨죠, 여러분? 지휘소. 지휘소가 이렇게 한탐 공격을 하는 겁니다. 재밌네, 여러분. 재밌어요. 실리콘을 많이 만들면은 기본적으로 대거랑 타이탄을 만들 수가 있어요. 석탄이랑 모래죠. 그리고 크롤러도 자폭병이고, 자폭병답게 석탄이 들어가고요. 이제 지역 개방을 하고, 여기 토륨 나오죠, 그죠? 과성장 지대 토륨, 여기 가서 토륨을 모아도 되고요. 그리고 여기도 지역 개방하고 토륨, 여기도 역시 핵 생산 단지. 와, 여기 가서 흑연이나 티타늄도 모아야 돼요. 토륨도 모으고요. 자, 그건 이제 다음 시간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이만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모두 즐거운 하루 되시고요. 다음 영상에서 뵙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는 군다이다.